광축이 말이야. 허가가 말이야. 나 괴롭히지 마. 건축허가 맨날 헷갈리는 테마죠? 재량이니 기속이니 건축허가 있어. 어떤 허가는 기속이라고 하고요, 어떤 허가는 재량이라고 합니다. 일단 원칙은요, 기속행위입니다. 판례 입장부터 살펴볼게요. 판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대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이게 기속이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살펴봤으니 그럼 이제 예외를 볼까요? 우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인허가 의제 사안이죠. 인허가 의제,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원래 원칙대로라면요, 아파트 설계되면 자체도 법령에 적합해야 되고, 아울러 이 논밭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설계 도면에 대한 허가도 받아놓고 아울러 동시에 이 용지를 아파트를 짓는 데 써도 된다라는 허가도 받을 때 뭔가 귀찮고 번거롭죠? 그래서 아파트 설계 도면을 허가 받은 김에 논밭에 대한 용지 변경 허가도 받겠다라는 게 인허가 의제 1타 상피로 의미합니다. 이때 논밭에 대한 형질 변경은 재량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밭에다가 아파트 짓겠다라고 해서 요 아파트 설계 도면을 내밀면서 논밭에 대한 것도 일단 상태해줘! 라는 게 기속이냐 재량이냐라는 판례가 나온 거고, 이때 판례는 요것은 재량행위다라는 입장을 취한 겁니다. 두 번째 예외 사례는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고 허가해줄만 하지만 만약에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이 사안 경우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라면 빨간 펜을 들고 일단 건축 허가 신청에 표시를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파란 펜을 들고서는요, 인허가 의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주택 사업 계획 승인, 공익상 필요 부분에 표시를 해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간색은 우리가 기속행위 원칙으로 보고 파란색은 재량행위 예외 사유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페이퍼에 걸렸던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 빨간색으로 원칙을, 파란색으로 예외를 표시하시니 제 깔맞춤 공급방법과도 접목이 되시죠?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로 가주시고요. 더 많은 판례 사안이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판례로 뵙겠습니다. 건축